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오신 거. 아, 예. 뭔지 모르지만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동안 안 물어봤었거든요. 어머니 얘기. 한 선생님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암으로 자꾸 하신 건 장 교수님께 예전에 들었어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서. 아, 내가 5살 때 엄마가 날 떠났어요. 아버지랑 나를 한국에다 남겨두고요.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난 거죠. 아주 원대한 꿈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시인이셨어요. 아주 화려하게 등단했던 시인. 의대생이었던 엄마는 아버지한테 먼저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낭만적인 분이셨나 봐요, 어머니가. 아니요. 낭만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생물학적 조합을 위해서예요. 우리 엄마 천재예요. 나보다 훨씬 더요.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감성. 그리고 창조력.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이세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성과 아버지의 감성을 결합한 완벽한 이세. 설마요. 우리 엄마 직접 보게 되면 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맞았다는 거. 엄마한테 결혼이나 아이라는 건 그저 지적 호기심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 거리가 떨어지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난 거죠. 다른 호기심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엄마라는 사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친형처럼 여겼던 장 교수님께서 나를 계속 보살펴주셨던 거고요. 물론 그것도 내가 먼저 원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자라고 나서 이제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소시오패스예요. 네? 물론 뭐 폭력적인 성향이나 반사회적 성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일치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래도 어머니라고. 그래도 내 엄마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엄마 직접 만나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옳았다라는 거. 왜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담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